실력은 익숙함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울 왕이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게 되었을 때 사무엘상 17장 38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네. 자, 사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죠. 야, 네가 나가서 싸우려면 내 갑옷이라도 입고 나가서 싸워라. 그런데 이제 39절에 바로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같이 봉독합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자, 다윗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순간 다윗은 성실하게 그의 삶을 살아왔던 익숙함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슈퍼맨으로 만들어서 쓰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가장 성실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구로 쓰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가 잘못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다윗의 삶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다윗이 승리했던 그 시간을 바라보며 하나님, 제가 어떤 위대한 일을 할까요? 제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까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너에게 주어진 시간, 내가 태어난 곳 베들레헴, 내가 양을 치고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라. 그러면 너의 성실함을 인하여 하나님이 너를 쓰실 때가 올 것이다.